공부하는 거나 아이 생활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나 또는 바빴어 진짜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면 애 보면 대개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들어오는 그런 배우자다. 그럼 그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뭐 아이들한테 너무 관심 없는 좀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그렇죠. 아빠로서 자격이 네. 없대요. 네. 아빠로서 자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증 시험 봐야 돼요? 아니 아이 낳았으면 아빠로서 자격 이미 생긴 거지. 그렇네요. 아빠로서 자격이라니 그 집에 아빠는 어떤 자격을 가진다?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네. 아니 네. 저분은 왜 꼭 내한테 이렇게 곤란한 질문만 네.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죠. 네. 그 집은 아빠로서의 자격 뭐 가지신 게 있으세요? 어떤 자격증이신가요? 네, 네. 네. 유전적인 아빠인 거는 확실하고요. 유전적인 아빠인 건 네. 확실한데 네, 그리고 그 유전적인 열심히 아빠 하고. 열심히 네. 하고 그 유전적인 아빠를 보면서 니는 누구 닮아가지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니 그런 생각 든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생긴 것만 봐도 그렇죠. 머리만 봐도 나를 닮았으면 네 인물도 진짜 정우성 정도는 될 텐데 네 아빠를 닮아가지고 네가 감우성 수준도 안 되는 건 이런 정도죠? 예.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어머, 저 감우성 좋아해요, 선생님.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래서 눈에 뭐 쉬니까 그 인물 되신 분하고 사시는군요. 아이고, 네. 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정답처럼 믿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은 정작 아이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요. 아이가 실제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보다는 아이를 내가 잘 키워야 한다. 그 잘 키우는 거는 마치 좋은 종목, 좋은 부동산, 좋은 투자처를 어디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좋은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수익이 어디 나는 게 있습니까?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아이 투자에 대한 수익은 뭔가요? 성적이에요. 그러면 성적이 좋은 성적 받았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마치 어우 이번 투자 수익이 좋네 이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그러면 성적이 나쁘거나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투자 실패한 거예요. 네. 내 인생의 부채가 되는 거예요. 쟤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거의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고 빚만 잔뜩 쌓은 거예요. 네. 자식이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지는 거는 니하고 내하고 전생에 무슨 관계로 니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야. 네, 그런 생각 들면 안 된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이 내 배우자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다 이런 생각 들게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살아가는 거 힘든 거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자식한테 더 퍼부어대기 시작을 해요. 이쯤 이야기하니까 남은 이야기 아니고 내 마음인데 어떻게 저 선생은 내 속마음을 저렇게 콕콕 찌르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데 콕콕 찌르는데 되게 이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저런 소리 듣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파요. 왜? 처음부터 자식은요 부모에게 있어서 투자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은요. 내가 자식을 낳은 거는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생긴 또 다른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인간은 그래 낳았으니까 너는 잘 살아. 그 대신에 네 혼자 살기는 힘드니까 네 혼자 살 때까지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마. 그런데 내 자식이긴 한데 참 네 잘생겼네. 너 멋있네. 어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내가 또 니한테 투자한 만큼 주는 적만큼 받는 정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내한테 더 잘해야 돼 이럴 때 또 대부분 분들이 아니 저는 애 키워놓고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뭐 어차피 애가 큰 다음에 제 인생 지가 살아야죠 그러면 크는 동안에는요 아, 아무래도 부모로서 열심히 잘해줘야죠 그 열심히 잘해주는 거를 아이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나요? 아니 그렇게 안 지내니까요. 제가 화가 나요. 그 녀석을 볼 때마다. 누가 달라고 그랬나요? 아이고, 네. 어떡합니까? 자 이랬을 때 그럴 때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신이 분명히 낳고 키우는 건 맞지만요. 그 키우는 아이가요. 대부분의 우리는 동물들을 이야기할 때요. 네. 강아지라든지 소나 말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요.
언제부터 혼자서 독립해서 사는지 아세요? 바로 낳는 순간이에요. 네. 근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언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해요? 결혼해서도 독립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독립을 못해요.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네.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부모 진짜 아이를 본인이 죽을 때까지 독립 안 시키려고 하는 이 부모는 아이 잘 키운 건가요? 못 키운 건가요? 못 키운 거죠. 지금 아까 네. 이 우리가 진짜 자녀 테크 잘하는 이 부모는 아이를 지금 독립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아이가 독립 못하도록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독립할래 하는데도 엄마가 다 해주는가요? 네. 맞죠? 네.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느낌 네. 확 들죠? 네. 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자식한테 잘한다고 한 짓이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놨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착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